빈부선 논란으로 뜨거웠던 GTX D노선 담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하남까지 연결하는 원안 사수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해 정부는 여의도와 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니까 김포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서부권 2기 신도시 위한 교통 개선 대책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가 높은 김포 골드라인과 검단 신도시 입주 이후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인데요. 크게 세 갈래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철도의 접근성 향상, 버스의 편의성 제고, 도로나 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철도 계획인데요. GTX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5호선을 김포 검단과 연장하는 방안이나 인천 1, 2호선을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인천 2호선의 고향 연장, 인천 공항철도 고속화, 김포 골드라인 열차 추가 투입 등의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럽던 건 사실 GTX D노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강남이나 하남까지 직결되는 노선을 원했던 주민들이 부천까지만 연결되는 것을 보고 좀 분노를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른바 김부선이라고 불렸던 GTX D노선은 당초 계획의 초안격인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원안대로라면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사당역, 삼성역, 하남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수용해 GTX B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GTX B노선을 같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를 통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직결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직결 운행을 하게 되면 김포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 24분, 용산역까지는 28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강남 직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노선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서울은 5호선을 김포와 검단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는데요. 원래는 지자체 간 노선 협의가 지연되며 지난 4월 공청회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을 감안해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1, 2호선을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호선 연장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 일산 서구까지도 연장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의 불만이 많았던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 주체인 김포시는 지난 14일부터 아침 출근 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투입과 운행 역사를 9개 역으로 감축함으로써 운행 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연량열차 5편성을 추가 제작해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철도에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등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도 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계획이 됐던 것에서 이제 여의도나 용산까지 20분대 이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기대했던 GTX D노선이 서울까지 직결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김포 검단 주민들은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요구는 하남까지 이어지는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 원안은 인천시가 제안한 것으로 Y자 형태로 인천공항과 김포를 기점으로 부천 종합운동장, 사당, 강남을 거쳐 하남시청까지 개통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이번 발표 간의 괴리가 있다 보니 발표 이후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포 검단 교통시민연대 관계자는 비노선과 공유한다는 데 불만을 표했습니다. 비노선과 공유해서 서울과 연결될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B노선의 공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D노선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D노선은 B노선의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교통 불편으로 하루빨리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상황인데 B노선과 겹쳐서 공사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이게 그 GTX-B의 지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선이 되면 일단 출퇴근 간격이 훨씬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퇴근 불편이 저희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인데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을 국가에서 지금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병목 현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을 지나서 여의도나 용산으로 가는 방안은 관통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중간에 차선이 줄어들면서 열차가 정체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의 편의성을 좀 높이고요. 도로 환승센터 인프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서부권의 교통 불편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철도 개통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인데요. 일단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증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구간에서 김포 공항역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하고요. 김포에서 서울역이나 강남 등 도심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연내에 확정합니다. 또 버스가 제때 올 수 있도록 버스 전용 차료도 도입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의 만성 정체 구간인 김포 고촌 개화역 구간은 연내 중앙 전용 차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중앙 분리대를 이용한 BTX 도입도 추진됩니다. BTX는 주요 간선도로에 이동식 중앙 분리대를 설치, 전용 차로를 확보해 교통 거점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교통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는데요. 먼저 수도권 서부권의 간선도로 정체 해소를 위한 개양 강화 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인천 검단과 김포 간 상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 대구 광역도로도 신설합니다.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검단 드림로간 도로를 오는 2023년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관련 세부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